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서울대학교 연구성과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예방치학교실에 조현재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입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학교 이제 예방치학교실 조현재 교수님의 얘기를 한번 듣기 위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방치약교실의 조윤재 교수입니다. 예, 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입냄새를 인지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모셨습니다. 네. 아, 네. 사실 마스크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입냄새가 있는데 이제 못 느끼다가 아, 네.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이제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 네. 원래 입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를 이제 본인이 못 맡고 있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맞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입안에 이제 치아나 혀에 이제 세균막이 쌓여 있고 그 세균막이 이제 부패돼서 대사 산물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가스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로 이제 잘 가둬진 거죠. 그게 이제 숨을 내뱉으면서 마스크에 있는 그 이제 향을 이제 코로 맡아서 잘 느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대사 산물을 이렇게 마스크로 계속 맡아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사실 일단 원래 저희가 모르고 있었지 몸 안에 있는 거니까 맞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없냐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요. 일단 구취에 크게 분류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생리적 구취라는 게 있고 이제 병적 구취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리적 구취란 말 그대로 이제 생리적 어쩔 수 없이 입안에서 이제 구취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일반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기상 중에 이제 뭐 입안이 이제 건조하고 그다음에 입에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런 거는 좀 생리적 구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강한 향의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강한 향의 경우도 음식. 생리적 네. 구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보통 생리적 구취인 경우가 많고요. 뭐이 경우는 특히 마스크 쓰니까 특히 그 입안에 있는 구취가스 농도가 더 올라가게 돼서 이제 맞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통 말씀하셨던 그 생리적 구취랑 병적 구취를 뭐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병적 구취는 아까 생리적 구취는 말씀드렸고 병적 구취 말 그대로 이제 병적인 상태 뭔가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치과에 방문해서 뭔가 치료를 받을 치아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일반인이 사실 내 입안에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좀 자가로 진단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치과에 가보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마스크를 꼈는데 본인이 입냄새가 좀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면 치과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입냄새가 나 아니더라도 치과에는 적어도 1년마다 검진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병적 구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치과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떤 질환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반대로 이제 생리적 구취는 어떤 사람이나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생리적 구취라는 게왜 생기는 거죠? 일단 그 구강 내 자체에서 저희가 이제 밥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구취가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단백질 같은 거를 저희가 먹고 나서 그 단백질에 있는 이렇게 특정 이렇게 아미노산, 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들이 대사가 되면서 아, 네. 휘발성 황화물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예. 이제 뭐 어렸을 때 혹시 교수님 그 방구탄 뭐 그런 놀이 하셨는지 잘 아, 모르겠는데요. 저희 때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계란이 약간 좀 썩을 때 나는 냄새입니다. 그게 네. 대표적인 이게 휘발성 황화물의 냄새인데 예. 그게 이제 좀 진하냐 아니면 적으냐의 차이고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특정 환경 조건이 되면 조금 더그 공기가 잘 모아져서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병적 구취는 좀 그게 심한 거죠. 특별히 이렇게 잘 모아지지 않는 상태도 심하게 이미 많이 부패돼서 나는 냄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좀 심하게 노셨던 것 같은데. 저는 좀 네. 당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그니까 뭐, 이 구취가 생길 때, 그거 말고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입이 많이 마를 때 이럴 때도 좀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 않나요? 어떤가요? 입이 마를 때도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제 이 구취라는 건 사실 침이랑 되게 이제 밀접한 네네네. 관련이 있습니다. 즉 입안이 좀 이렇게 이제 침으로 다 덮여 있고 네네네. 그리고 입이 촉촉하면은 구취가 이제 안 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구취가 날 때는
안 날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입니다. 밥을 먹으면 이제 친분비가 아주 활발해지거든요. 그때 예. 절대 부채가 안 납니다. 그렇군요. 근데 반면에 가장 언제 낳기 좋냐면은 네네네. 예, 자고 일어나 있다가 입을 항상 다물고 있다가 깼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치매 역할을 많이 제가 보통 환자분들 강조하면서 네네. 이제 뭐 변기로 좀 비유를 하면은 이제 그 옛날 이제 막 그런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있었던 변소 변기들은 이제 물에 안 남겨 있잖아요. 네, 국민학교 출신이셨군요. 네네, 네, 국민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요즘 그 좋은 이제 그 약간 변기 이렇게 좀 물이 담겨 있는 예, 양변기 양변기 같은 뭐, 경우는 예, 예. 이제 물 속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냄새가 안 나잖아요. 아,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술 마신 다음 날 이런 날 뭐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거가 있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을 계속 섭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네. 이제 뭐 수분 섭취는 사실 뭐 꼭 이제 구강 건강 이런 구취나 이런 거 아니어도 원래 네네네. 우리 몸엔 중요한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커피라든가 차 같이 탈수를 많이 유발하는 음식 같은 경우에도 네네. 좀 아무래도 이제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네네네. 그럴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내가 긴장을 한다. 긴장한다. 긴장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제 교감신경 분비돼서 또 친분비 줄어드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뭔가 어떤 처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구취가 어떨 때 더 심해지는지 그런 이제 불안감을 좀 없애는 그런 이제 좀 설명이나 조언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뭐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긴장해서 입안이 자꾸 마르고 있는데 촬영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입냄새가 퍼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뭐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또 이를 잘 안 닦아도 구취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 이게 이 구강 위생 관리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뭐 사실 구강 위생 관리를 완벽하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거는 네,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구강위생 관리를 근데 그래도 좀 많이 못해서 나는 구취는 뭐 병적 구취에 이제 가깝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 뭐 모든 뭐 내가 구강위생 관리 조금 못했다고 다 이게 병적 구취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구강위생 관리가 어느 정도 좀 못한다 이 경우에는 병적 구취와 가깝고 그래서 이제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언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보통 이제 내 이제 구강위생 관리가 잘 되냐 안 되냐를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치과칫솔이나 치실을 특히 안 쓰시는 분들한테 해당됩니다. 이렇게 내가 이걸 한번 사용해 보면은 그 뭐가 음식물이 이렇게 딸려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심지어 이제 네. 좀 염증이 심하시면 출혈도 납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를 냄새를 맡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그 냄새가 마스크에 나온 냄새랑 되게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염증이 있고 관리도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위를 잘 닦는 거, 칫솔을 잘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제 칫솔만으로 제거가 안 되는 부위들 이제 보통 한 칫솔만으로 한 보통 50점밖에 이렇게 이를 닦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세균막을 이제 제거하라고 꼭 예, 조언을 많이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면 좋긴 한데 그 이런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면서 그러니까 쓰는 데에 대한 불편감 내지는 이제 그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거를 이제 안 쓰시다가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원래 구강위생 관리가 잘 안 되던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염증이 있는 데를 이제 터칭해서 이제 건드리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출혈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또 뭐 하시고 나면 이렇게 그 치간 공극이라고 그러죠. 그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있는 이렇게 그 잇몸이 이렇게 주저앉거나 뭐 거기 사이가 이제 공간이 뜬다고 불편하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치간 칫솔을 그냥 쓰세요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다시 설명을 딱 드리면은 일단 안 쓰다가 쓰던 경우에 가장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첫 번째 통증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가 난다. 세 번째로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 같다거든요. 저희가 보통 염증 관련돼서 이제 네 가지 이게 요인이 있다고 배우 그 네 가지 이제 사인이라고 주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출혈, 그 다음에 부종, 이제 발적 동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뭐 발적 빼고 지금 나머지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피도 나고. 20년 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쓰라리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예, 그 다음 피도 나는 건데 그게 그 계속 난다고 이제 좀
착각을 하실 수 있죠. 잘 모르시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계속 뭐 계속 피가 나고 공간도 계속 넓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해질 때까지 그 출혈이 이제 줄어들고 공간도 넓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공간 넓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분들의 경우 이제 밥을 먹으니까 이게 공간이 좀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하고 나면 밥알이 끼거나 김치가 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희 나라 네, 음식이 네. 좀 씹는 즐거움을 워낙 추구하는 그쵸, 음식들이 그쵸? 많아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냥 그걸 사실은 원래 빼야 되는 건데 그냥 원래 염증으로 부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편하다.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 냄새도 그런 나고 대하게 되고 뭐 냄새 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이제 근데 나중에 더 이게 치유질환이 심해지면 치아 흔들어서 뽑게 되니까 결국에 그렇게 되기 전에 네네네. 공간이 좀 넓어져서 뭐 그걸 관리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제 그런 치간 칫솔 치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설득이 좀 어렵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구취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게 되나요? 네, 구취는 확실히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가 보통 칫솔로 닦았을 때 아까 제가 칫솔만으로는 한 50점밖에 안 나온다고 했던 게 사실 치아와 치아 사이는 칫솔로 닦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치아 사이를 닦는 도구를 따로 써야 되고요. 보통 보조도구라 쓰는데 사실 저는 보조도구가 아니라 그것도 역시 주요 이제 칫솔과 같은 똑같은 주요 이제 보조가 아니라 이제 주된 이제 필수적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거를 많이 하신 분, 잘 하신 분들은 구취가 확실히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뭐 사실은 이제 뭐 실제로 이렇게 써보시면은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흔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매뉴얼 덱스테리티라고 표현하는 이제 손재주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길러져야 되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바로 잘 쓰기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하시는 요지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식사하고 이제 뭐 흔히 저희 얘기 나왔던 무슨 뭐 3분 이내에 이런 식으로 양치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캠페인이 많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런 이제 보조도구로 인식이 되고 있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논의가 아주 깊게 된 거는 아닌데 어떤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그 구취에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때까지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스크 입냄새에 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입냄새가 많이 나면은 이제 치과에 가야 되고 뭐 침이 마르지 않아 입냄새가 덜 나고 그리고 위생 관리를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치간 칫솔이나 또 뭐 치실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죠? 네. 아, 네. 교수님 정리를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아, 예. 그 말이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그 뭐 마스크와 입냄새에 대해서 좀 더 해주실 말씀은 어떻게 없을까요? 네. 사실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을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 것부터 얘기를 해주셔야지. 네, 그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바로 얘기하면은 네, 네. 좀 너무 훅 나가는 것 같아서.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제가 앞에서 이미 네, 이 네. 구취가 언제 나는지 아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게 불안해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취라는 거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좀 주관적인 느낌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죠. 맞는 사람이야 네, 네. 그거는 이제 어떤 내가 맞는 거지만 이제 본인이 사실 이제 또 우리는 한국 사회 특성상 또 잘 얘기를 안 하기도 하잖아요. 아, 좀 예민한 문제기도 하니까 예, 얘기하기 좀 쉽지 않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결국에 이제 본인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내 입냄새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이게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것보다는 사이언티픽한 요소보다는 어떤 사이콜로지컬한 그런 팩터가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요. 아까 제가 구취를 뭐 병적 구취와 생리적 구취라는 그 분류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제 구취가 안 나는데 난다고 느끼는 가성 구취라는 분류도 있습니다. 네. 좀 심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구취로 인해서 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그런 구취 공포라는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저랑 교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더워요. 창문을 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누구를 봐야 돼서 저쪽을 잠깐 고개를 돌릴 수도 있잖아요. 아, 예, 근데 예. 이제 제가 오해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입냄새가 나서 창문 여나보다. 아, 예, 네, 뭐 그런 네. 식의 약간 좀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 뭐 사실 뭐 미디어의 영향 같은 것도 있고 실제로 또 뭐 일하다가 이렇게 뭐 동료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 뭐 또 저희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무슨 뭐
이별 통보 이런 데에도 구치가 가끔씩 등장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이 정신적인 데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서 뭐좀 이렇게 사이클로지컬하게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뭐 가성 구치로 이렇게 좀뭐 와서 특별하게 원인이 좀잘 파악이 되지 않는데 이 계속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상담을 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정말 구치가 더 이제 심하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막뭐 치석이 엄청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그 아, 다음에 네, 이제 병풍요. 예, 치유질환처럼, 치유질환이 좀 심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 이게, 아, 뭐좀잘안 씹힌다, 뭐 음식물이 낀다, 이런 주소로 오시지, 좀 구치가 내가 불편하다라는 그런 이제 주소로 내원을 하시진 않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 치과의사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구치 때문에 내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시는데,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좀 불안한 특성이 있고요.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냄새 자체보다도 뭔가 구치라는 맛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고추라는 맛이 느껴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뭔가 약간 뭐 이렇게 입안에서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씁쓸한 또 짭조름한 느낌이 난다고 하신 경우도 있는데 뭐 실제로 뭐 치료받지 않은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맛이 느낄 수도 있죠. 뭐 안에 병소가 있다던가 그런 앱세스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맞지만은 이제 약간 그냥 입안이 건조해지는 그 느낌 자체를 좀 불편하시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그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까 뭐 제가 변기 같은 설명으로 이제 물이 차 있을 때와 안차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입안이 좀 건조해지면 그럴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본인이 그런 상황을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 많이 드립니다. 네, 뭐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구취에 사실 신경을 안 쓸, 예, 뭐그안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특히 이렇게 무슨 뭐 영업이나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예 그날 따라 뭐좀잘안 됐을 때 이런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 교수님은 지금 그 마스크를 오늘 오실 때는 이제 쓰고 오셨는데 뭐 쓰고 나서 입냄새가 별로 안 나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뭐 일단 저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는 뭐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마스크를 좀 자주 안 갈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이제 이 식당에서 마스크를 또 이렇게 쓰고 나서 다시 또그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제 뭐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와중에 식당에서 뭐 바로 이를 닦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가 좀 오래 쓰다 보면 마스크 자체에서도 좀 냄새가 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그 향이 강한 음식, 뭐 치즈가 많이 들어간 피자 이런 거를 먹으면 뭐 입냄새는 아니고 뭔가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그 생리적 구취인 거죠. 그죠. 생리적 구취가 이제 그 마스크에 배는 거죠. 배고 그 마스크를 저희가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수급 상태 상당히 좋아져서 좀뭐 새로 갈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뭐 하루에 마스크 한장 갖고 버텼던 그런 때도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요인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사실은 그 본인한테 있는 어떤 기질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마스크를 안 썼으면 못 느꼈을 것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그런 구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주실 말씀 같은 것들이 또 있으실까요? 말고는 네,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치과의사니까 뭐 제가 이제 구치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저는 안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일반인분들은 이제 아, 나는 마스크 쓰는데 약간 구치가 이제 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고민이 되시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치과에 먼저 방문해서 이제 뭔가 치료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 치과칫솔 같은 거를 사용하는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뭐 처음에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기 힘든 점이 있더라도 시간 지나고 혹시 입냄새나 이런 것도 확실히 증상이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치과에 예를 들어서 가게 돼서 이제 입냄새로 이렇게 가게 되면 뭐 어떤 진단을 주로 하게 되나요, 그러면? 치과에서 이제 뭐 구취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 치과도 있고 없는 치과도 있는데 구취 측정기라고 있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없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구취가 있다 하면 구강 내 이제 위생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서 이제 뭐 이제 봐서 이제 치석이나 이런 위생 관리가 필요한 뭐 스케일링을 하면서 이제 칫솔질 교육이나 이런 거를 좀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측정기가 있는 치과는 조금 더 구취 관리에 좀 더 적극적인 치과인 경우 아무래도 좋겠죠. 예, 네. 뭐 그런 경우 이제 측정 수치도 알려주지만 이제 실제로 그건 기계가 하는 거고요. 네네. 이제 저희가 보통 그 관능 검사라고 하는데 진짜 약간 거리를 두고서 뭐 50cm, 30cm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그냥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냄새를 직접 맡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맡아보시는 실제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 이제 환자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뭐 30cm까지 했을 때는 별로 특별히 냄새가 안 느껴지고 사실 뭐 이제 미리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치과 가면 이렇게 입만 내놓게 하고 덮어버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조금 더 가까이 하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10cm까지 간데도 사실은 잘 못 느꼈다. 근데 이제 뭐 당신이 구취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다. 날 때가 있을 수도 있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할 때 30cm 이내로는 잘 이렇게 가까이는 대화를 안 한다. 연인이 아닌 이상. 뭐 그렇죠, 그렇죠. 예, 가까이 있어야 너무 불안할 필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아마 이런 뭐 입안이 건조하거나 이러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에 좀 뭐 수분 섭취나 좀 불안할 때는 뭐 물을 더 마시고 예,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좀 우리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긴장하면은 이게 이 꼬리가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혀는 이렇게 입안의 공간도 줄어들게 되고요. 아,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입안의 공기가 더 잘 가둬지고 타액도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그런 그 이렇게 약간 예 좀 그 이제 잘 지내셔야 된다는 좀 사실 좋은 말이긴 한데 실천하기 어려운 건데요.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일단 뭐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서 이제 오늘 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자면 생리적인 구취랑 병적 구취가 있는데 어떤 이제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에서 이렇게 구취가 나게 되면은 치과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게 좋고 그게 이제 병적 구취가 아닌 경우에 생리적인 구취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상황상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뭐 물도 좀 많이 드신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좀 해보시고 그것들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사이콜로지컬한 어떤 그런 팩터 쪽으로 작용해서 본인이 이제 별로 그렇게 구취가 심하지 않은데 구취가 이제 심하다고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떤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씀으로써 나는 냄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서 쭉 이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밖에 뭐 궁금한 뭐 오늘 이렇게 그 이런 자리를 이제 처음으로 마련해서 한번 진행해 본 건데 뭐 조 교수님께서 뭐 그 궁금하셨던 점이나 불편했었던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 아닙니다. 예, 교수님 진행을 잘해 주셔서 편하게 진행. 예. 네, 그러면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